안녕하세요, 히즈입니다. 자, 오늘은 포켓몬스터 X12화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미르시티 관장에 시트로는 박살을 내고 배지를 또 손에 얻었습니다. 킹거 슈지님! 띠용? 빨리 도착했구나. 슈지, 포켓몬 승부하자. 갑자기 또? 아, 너 세레나야, 너 약간 배틀 중독자야. 아니 뭐 얼굴만 보면 싸우지 얘는. 야오니스, 오케이. 나와라 쌍검캡! 띵! 캬! 오우 멋있어. 일단은 야습으로 선제 턴 가져갑니다. 오이. 오! 효과가 굉장했다. 사이코 키네시스! 한 번 더 야습으로 마무리 어택 쇼! 잘 가시구요. 하하! 가디언 나와! 호로로로로로로! 염동력! 엄마야? 완전 카운터구나? 잠깐만, 그러면은 브란다 나와봐. 뿡! 분발! 와! 아이씨! 자! 쌍검킬로 정리 들어가야 되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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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리차 유목이 정리해줘야겠다. 안 되겠다. 불 꺼답니. 와그작! 냠냠! 베어 가르기 짜시가! 샤! 불꽃 튀기기 어택! 뻥! 호! 사라져! 아니, 너랑 승부한 건 즐겁긴 하지만 지기만 한 건 좋지 않아. 그러네, 지금 계속 라이벌전에서 세레나 입장에서는 한 번도 못 이겼잖아. 좀 열받을만 한데? 호이? 자, 이렇게 해서 후니시티에 입성했습니다. 동화 같은 마을이다. 아, 오랜만에 옷 좀 한번 볼까? 신상 좀 있나 봅시다. 이게 좀 약간 질렸어요. 오, 요게 신상인가? 요거 하나 입어 봅시다. 오. 자, 후니시티 관장 한번 또 박살 내러 가봅시다. 체육관이 되게 뭐랄까? 고스트 포켓몬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첫 번째, 여기는 페어리 타입을 사용하는 포켓몬 트레이너 뿐이야. 아, 여기 마을 자체가 동화 분위기 난 게 페어리 타입이어서 그랬나 보네. 와우! 한 번에 그냥 왔습니다, 바로. 자, 호니시티 관장과의 배틀이겠어요, 이제. 어라, 트레이너님. 업에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럼 시작할까? 내 이름 마슈. 사뿐하고 화사지만 강하다구. 오케이! VS 마슈! 체육관 관장 마슈가 승부를 걸어왔다. 입치 드러내보냈다. 아, 입치트 얘도 페어리 타입이었구나. 잠깐만, 얘 체력 왜 이래? 아, 쌍검킬이 좀 잘 먹혔으면 좋겠는데. 얍! 오, 더럽게 아파. 거의 약한데? 아우, 쌍검킬로 안 되겠다. 이번에도 우리 리자 휴몽이가 아주 활약을 해줘야겠어. 바다라. 근데 너도 페어리야? 아니지 않나? 빛의 장막 발동. 그대로 썰어버리는 거야. 나이스. 리플렉터는 뭐야? 반사 데미지 시키는 건가? 날개를 쳐버려. 아니! 고급 상처약! 와! 씹어먹고 와그작 와그작 와그작. 사이코 키네시스! 어, 조금 아픈데 할만해. 이걸로 제발 죽어라. 불꽃 튀기기! 빠하! 나이스! 아, 살짝 위험했어요. 잠깐만, 얘도 페어리 타입 저거잖아? 그러면은 불로 아주 깔끔하게 지진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니 별거 없잖아. 불꽃 엄열에다 한번 가볍게 와그작 와그작. 어? 별로 안 들어가네? 뿅뿅뿅. 좀 많이 아픈데 너? 베어 가르기! 샤! 어? 매지컬 샤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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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불꽃 튀기 패! 패! 이거는 좀 아프지? 아,
매지컬 샤인! 잠깐만, 이거 바꿔야겠다. 좀만 더 잘하면 돼! 휘굴리자, 마무리 짓도록 하자! 와, 고급 상처학을 쓰네, 거기서. 대타 출동! 새롭게 얻은 기술입니다. 슉슉! 물수리검! 받아라! 허이허이! 하나 더! 둘! 매지컬 샤인! 알랄랄랄라! 효과가 굉장했다는데? 잠깐만, 그럼 돌림 노래. 쭈쭈쭈쭈! 아, 딜이 안 들어가. 매지컬 샤인! 야! 오 마이 갓! 이거 곧 죽어도 그냥 리자 휴몽이 처리를 해줘야 되는구나. 아니, 그만 좀 반짝반짝거려. 베어 가르기 어택! 자, 잘 가세요. 아우, 야, 확실히 페어리 타입이 조금 빡세. 오. 이렇게 해서 후니시티의 관장을 또 이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훌륭하네. 이건 페어리 배지라고 해. 짜잔! 빠빠빰. 휴지는 페어리 배지를 받았다. 오, 매지컬 샤인도 얻었네? 잠깐만, 이거를 가디언한테 배울까, 차라리? 자, 이제 드디어 리자몽이 또 한 단계 진화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리자몽 나이트를 리자 휴몽한테 달아주면은 무려 메가 리자 휴몽 X로 진화할 수 있어요. 매지컬 샤인! 가디언한테 배워줍시다. 자, 이제 볼 공장을 견학할 건데 같이 가자. 포켓볼을 만드는 공장이 여기 근처에 있나 보네. 볼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해보고 올게. 뭔데? 왜? 왜? 뭐 때문에 그러지? 어? 애들 다시 왔네요? 어, 만나자고 약속했잖아. 깍! 아! 뭐야? 얘 왜, 얘들 왜 이래? 플레이하다는 너는 또 여기서 왜 나와?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안쪽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 잠깐만. 이거 볼 공장도 지금 플레이하다니 접수한 거야? 지금은 견학이 안 돼요. 플레이하다 맞죠? 언제부터 알바했어요? 뭐? 가라 그라이나! 세레나가 먼저 대신 싸워주네요. 오케이. 아, 역시나 지금 플레어단이 점령을 했어요. 도깨굴? 니들이 플레어단이야? 쟤들 한번 튕겨 휘쳐줄게. 가라 리자 휴몽! 메가 진화! 드디어 할 수 있게 됐네요. 메가 리자 휴몽 X 한번 만나보러 갑시다. 메가 레볼루션 진화! 그리고 불꽃 튀기기로 어택 해줍시다. 화! 빠! 오, 오, 오! 오! 호호! 드디어 메가 리자 휴몽 X! 아, 근데 혼란 걸렸네? 괜찮아! 뿡! 와우! 확실히 메가 진화가 멋있긴 겁나게 멋있네. 베어 가르기 바이바이. 야,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야! 아! 아, 씨. 작작 나대버려! 뿡! 아, 까불고 있어, 씨. 나왔다, 나왔다. 당신 말이야, 플레던을 위해 일해줘. 그러면 폭발시켜버리자고. 어머, 침입자가. 진짜 너이겠지? 어머, 사장님 필사적이시네. 그러면 그 작은 희망 짓밟아주지. 덤벼, 덤벼! 오케이, 이 녀석들. 홀로로로. 자, 여기에서 매지컬 샤인. 파! 우와! 강력하다. 그래, 이 맛이지. 헬 가면은 담당 일진이 또 있죠. 슈글린자야, 나와라. 너가 활약할 차례야. 와이꽤. 물수리검으로 가볍게 잡아낼 수 있어요, 이거는. 별거 없거든요. 하나, 투, 대, 하하. 어택! 깔끔, 깔끔. 2대1로 처리하자. 이길 확률이 높아야지. 과연 어떨까? 늦어서 미안해. 자, 오랜만에 세레나와의 협동 배틀이에요. 썬더볼드와 레파르다스를 내보냈다. 저는 여기서 리자 휴몽을 꺼내겠습니다. 가라 리자 휴몽! 자, 여기에서 메가 진화 플러스 불꽃 튀기기 어택, 레파르다스 공격!
오로로로로로로로로 빠. 돌고 챙기기 받아라. 오 역시 강력해. 썬더볼트도 불꽃이 튀었어요. 별로 안 와서 화차차. 잠깐만 야오닉스가 조금 많이 아파 보이는데. 뽀앙. 오 차밍보이스 이거 둘 다 공격할 수 있구나. 자 여기에서 이제 불꽃 어미로 마무리 지어볼까요? 불꽃 어미 샥 와비다 와비다. 오 화상까지 불타 녹아라. 아우 야오닉스 뻗었네. 괜찮아요 내가 마무리 지어줄게. 잘 가세요. 와 메갈리자 휴몽 너무 세. 이쯤에서 철수하겠어. 정말 고맙다. 도움이 컸어. 너희는 훌륭한 포켓몬 트레이더 담례를 하지. 마스터볼과 큰금구슬 중 원하는 것을 고르면 돼. 어? 오 여기서 마스터볼? 마스터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큰금구슬은 뭔데? 그래도 전사 포켓몬 잡으려면 마스터볼이 필요하지. 자 마스터볼을 손에 얻었습니다. 이걸로 이제 전설 포켓몬도 하나 잡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뭐야? 아니 결국에 둘 다 줄 거면 왜 선택하게 한 거야? 어이가 없네. 플레이하던 녀석들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지? 플레이하던이 볼공장을 점거를 해서 우리 메가 리자 휴먼과 함께 되찾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플레이하던의 목적은 과연 뭘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